자, 1부 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볼트김 0, 프레디 0, 윤 0, 두부 0. 아, 4명 다 0이야? 악동 1, 인디고 5, 어벤져스 12, STK 7, 샤크스프라 1, 도몽 9, 제이지레이싱 8, 나미 0, 레드빈 0. 나미 0, 레드빈 10. 아, 부님 9, 벨로섭 10. 이렇게네요. 네. 오늘 0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선두권은 초반에 분유 타다가 다 떨어져가지고 뭐 없었죠. 네. 간만에 서로 SR 많이 올리셨는데. 아, 고인 게 아니고 여기에 그렇게 많이 할 데가 없어서. 와, 처음에 다. 야, 볼트기 완전 쓰레기네, 이거. 뭐, 이렇게. 볼트기. 볼트김 자러 갔지? 이거 볼트김 1등 할때 겁나 쏘는 거 아니야? 볼트김 혼자 1등하러 달릴 때 겁나 쏘는 거 아니야, 이거? 아, 그럼 또 따지고 막올 텐데, 따지고 온 텐데. 나 일단 어디 충돌했죠? 아, 좀 갑시다. 아, 채팅 없는 거 보니까 방송 안 보고 있어요. 나 이거 살짝 비켜가고 상관없고. 아, 이거 빠졌네요. 이거 어벤져스. 아, 이거는 아, 여기서 스피드한 게 쳤구나. 이거는 연속 밟고 빠지면서 자멸이죠. 예. 하면서 악동이 쳤죠. 잠깐, 이거 인캠 잡고 올게요. 봐봐, 이게 지금 보입니까? 이게 보면서 들어오는 거 슬쩍 봤거든요. 이게 헬리가 무조건 믿으면 안 돼요. 가다가 여기 지금 화살표 보이죠? 화살표 보이죠? 그죠? 화살표 보고 지금 주변 상황을 전부 다 인지를 하고 있어야 돼요. 예, 인지를 하고 봤어. 혹시나. 바로 카운터 들어가죠. 이게 악셀 떼고 다시 밟으면서 이게 그러니까 지금 화살표 이런 걸 전부 다 완전 인식을 하고 같이 물려나갈 수 있는데 카운터 지금 살았어요. 이게 1부는 이게 돼요. 이게 그러니까 물귀신인데 혼자 나가리 될 가능성도 높아. 이게 대처가 빠르다니까. 저런 이제 TK에서 아, 이건 어쩔 수 없는 충돌이고 넘어갈 수 있고요. 그쵸? 이건 벨로섭이 살짝 건드렸죠. 이게 고의적으로 건든 게 아니고 이제 하다 보니까 모션 만들라고 빠져야 되는 상황에서 여기서 이제 이쪽은 들어가고 이게 몰리니까 살짝 충돌나고 이제 샤크스프라님 카운터 잡으면서 조금 빠졌고 이게 어벤져스님 있으니까 원래는 다 먹고 들어가야 되는데 최대한 줬죠. 근데 2차는 어쩔 수 없는 밀린 건 2차가 빠지면서 밀린 거니까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최대한 줄 만큼 줬죠. 그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유기적으로 이 어떤 사고나 이런 거에 대해서 대처가 되는 거지. 예. 네. 그러니까 1부가 타임만 빠른 게 아니고 이 주변 상황에 대한 반응이 좋아서 1부에서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이게 1부가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대처. 결국 그냥 단순히 빠르기만 하면 겁나 빠르면 1등 그 1부에서 계속 유지할 수 있는데 결국 사고가 많이 난다는 거는 뭔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대처들이 일부는 맨날 했기 때문에 이게
어떤 사고 발생하도록 빨라. 이거는 명백하죠. 이거 뒤에서 들어가죠, 그죠? 예. 이거는 뭐 빼박이죠. 이거 심의 들어왔나? 이거는 충분히 심의 들어올 만한데? 이거 심의인가요? 요거 심의인가? 이거죠. 이거는 뭐 빼박입니다. 예. 아, 그럴까요? 바로 났어요? 아이, 벌써 났어, 이거? 이거 몇초 들어왔어요? 아, 이건 뭐 빼박이라서, 아, 오늘 일 빠르네. 몇 초야, 이거? 아, 15초 페널티. 예, 이건 뭐, 15초. 이거는, 왜냐면 이걸로 인해서 손을 많이 봤거든요. 자, 근데 그 다음, 이건 어떻게 된 거지? 아, 이건, 자, 이거는 STK님 시점에서 좀 볼게요. 이제 충돌이 났어요. 방거 봤어. 아, 이미, 이건 어쩔 수 없네. 예. 브레이킹 조금 더 빨리 들어갔었으면 어떻게 해야 됐었는데, 정상으로 들어가다가 보니까 결국 이제, 이거는 걸리네. 무조건 걸리는 각이네요. 예. 그죠? 이거 무조건 걸리는 각이었네. 이게 뭔가 쎄할 때 조금 더 빨리 브레이킹, 예. 이걸 잘해줘야 되는데, 이제 그게 조금 안 됐다고 보면 되겠죠. 봤죠? 여기 봐요. 브레이킹 빨리 잡죠? 왜냐면 여기서 인위적으로 돌수 있어야 되거든. 살려면. 보고, 다 보고 들어가죠? 예. 다 보고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브레이킹이 아니에요. 보면 여기 앞에 사고가 났기 때문에 원래 잡는 것보다 빨리 잡는 거예요. 그 저기서 완전 브레이킹 잡고 피하고 이런. 그러니까 1분은 이렇다. 분위기 볼게요. 뭐큰아 남이냐고 뭐 충돌이 있나? 아, 여기서. 아, 없는, 아, 이거, 이거는 없는 줄 알고 복귀했다가 들어오는 거 보고 황급하게 바깥으로 빠져줬어요. 그죠? 근데 저 상황에서는 저렇게까지 확인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은 있고, 이 정도면 그래도 나름 뭐잘 대처가 됐다라고 지금 봐야 될것 같아요. 그죠? 없는 줄 알고 봤다가, 오니까 바로 황급하게 그냥 다시 바깥으로 빠져줬어요. 그죠? 자, 여기까지가. 어벤져스님하고 또 충돌이 뭐 있나 앞에? 아, 저 앞에, 아, 저 앞에 충돌이구나, 이거. 아, 여기구나. 아, 이거, 아, 이거 뒤차네요. 예, 이거 STK님은. 어벤져스님 최대한 이렇게 빠져주는 게 오히려 더 맞을 수 있겠죠? 지금 같은 경우 빠져주는 게 맞고, 지금 도목님 대처, 뭐, 브레이크 잡아도 어차피 박는 거고, 어쩔 수 없는 거고. 아, 이대로 그냥 꺾어도 될 뻔했는데. 이렇게 말리면 뭐, 여기 완전 블라인드일 것 같은데. 여기 완전 블라인드 같은데, 이거. 그러니까 빠르게 저기 상에서 치워주는 거로 맞아요. 봤어. 이차 누구지? 이거, 아, 벨로선님이구나. 봤는데, 저기를, 슬금슬금, 아, 근데 각이 안 보이네. 어떻게 탈출해야 되지? 아예 바깥쪽으로 가야 되나? 아, 근데, 여기서 이 움직임은 좀 그렇네요. 지금, 여기서 이 움직임은 좀, 예, 오버플레이네요. 그죠? 그니까, 여기서 미끄러지고, 오른쪽으로, 이쪽으로 빨리 탈출하는 거는, 맞아요. 맞는 플레이인데, 아, 이제, 박아서 사실 이제, 뒤집어서, 진 상황에서는 멈춰야 돼요. 이 상황에서는 멈출 수밖에 없어요. 그니까, 아까 그 상황에서 일로 가는 거는 맞는데, 이까지 돌아간 상황에서 이렇게 돌리는 거는 이제, 다 지나가고 돌아가야 되는 게 맞죠. 그죠? 그쵸. 여기서, 예, 네, 여기서는 역시 맞죠. 그, 왜냐면 이 차가 오히려 더 막아버렸으니까. 별로 좀더 섰다가죠. 그러니까. 결국 이 모든 거는 STK네. 예. 이게 일부도 사고가 나요.
일부도 사고가 안 나진 않아요. 사고 나요. 근데 그걸 이제 어떻게 케어가 되느냐. 일부급도 사고가 안 나진 않아. 그러니까 실수를 해요. 그러니까 실수를 하는데 그걸 어떻게 케어를 하느냐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 다른 차가 실수했을 때 그 부분 어떻게 회복을 하고 어떻게 판단을 해서 움직이느냐. 전후의 그 대처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 그거 보면 2부랑 3부랑 1부랑 많이 차이 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그러니까 2, 3부 하시는 분들이 그냥 단순 타이머 빠른 게 아니고 이런 유기적인 대처가 어떻게 되느냐. 아, 이럴 때는 이렇게 플레이하는 게 올바른 판단이 맞구나. 하는 거죠. 그죠? 이것도 빠졌죠. 이건 아주 잘 빠졌죠. 그죠? 그러니까 실수는 뭐 충분히 할 수 있고 이제 의도를 가지고 뭔가 움직임을 했을 때 그 의도가 내가 생각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합당하게 생각할 수 있는 의도인가 그게 중요한 거죠. 다른 사람들도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인가. 미스 난 거는 뭐 어쩔 수 없어. 그건 100% 때린 거니까 그거는 뭐 미안한 거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들어갔을 때 이거 명백하게 레이트거든요. 그죠? 사실 요런 거면 양보해 주는 게 오히려 좀 더 맞을 수는 있어요. 그죠? 왜냐면 이거 명백하게 뒤에서 이거는 명백한 레이트라서 차라리 양보해 주고 가는 게 그죠? 이거는 명백하게 주고 가는 게 맞죠. 기분 나쁘지 뒷차 입장에서. 그죠? 예. 그러니까 크로스가 보고 있었는데 야 이거는 너무한데 이렇게 말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알잖아요. 아 이거는 그러니까 저런 거는 양보해 줄 수 있는 건 양보해 주고. 그러니까 빠지는 걸 알고 있었는데 저만큼 빠질 거라는 건 생각을 못했지. 그러니까 이게 그래요. 사람이 그런 게 한번 말리면 제정신을 중간에는 못 찾아요. 한번 쓱 나가면 아까도 2부 때도 뭐 그랬지만 그 이후에 계속 사고 내고 하는 것들은 어떻게 안 돼? 할 수가 없어. 이미 터졌는데 어떻게? 터졌는데 중간에 쉬었다 할게요. 그러니까 다른 게임 같은 경우 잠깐 쉬었다 할게요가 이거 쉬었다 하는 게 없잖아. 터진 상태로 그냥 쭉 가야 돼요. 그러니까 한번 터진 상황에서는 그 다음 사고 뭐 사고 계속 내도 그냥 똑같은 상황이에요. 이미 제어가 안 되는 상황에서 냅두는 상황이니까. 그거를 또 쳤네 또 그러니까 한 경기에 계속 나오는 가지고 또 쳤네 하는 건 사실 말이 안 돼요. 어차피 그 사람은 거기서부터 이미 터진 거야. 그럼 그 다음 사고도 이미 머릿속으로 냉정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칠 수밖에 없거든요. 그거는 감안을 어느 정도 물론 계속 잘못한 거지만 어느 정도 감안을 하고 봐야 되는 거죠. 이거는 약간 슬립 나면서 약간 충돌이 난 거네요. 예. 근데 이거 가지고 양보해 주기는 좀 애매하죠. 그죠? 예. 이거 가지고 양보해 주기는 좀 조금 뭐하죠. 예. 원래 앞에 있었는데 이거 내가 실수해 가지고 충돌 났는데 다시 양보해 주니까 그러니까 뒤에서 해가지고 뭔가 해가지고 이득을 봤으면 양보해 그렇지 내가 일부러 한 거 아니니까 양보해 준 거 같은데 저거는 내가 앞에 있었는데 내가 실수해 가지고 막을 수도 있었잖아. 약간 이런 느낌도 강하게 드니까. 그죠? 아, 그건 뒷차들이 느린 차들을 만나서 그러지 않, 그런 거 아닌가요? 못 본 것 같네요. 그러니까 이 차도 좀, 군인 노는 이 차도 아까 인디곤한테 밀리고 말렸어. 가는 거 보고, 이제 움직였는데, 아, 또 2단 밟았네. 2단으로 갔는데, 이거 벨로선님도 운이 나쁜 거고, 왜냐면 전혀 다 같이 하고 이제 갔는데, 봤어. 그리고, 들어오는 거 보고, 야, 박을 것 같으니까, 판단은 두 개였어요. 속도를 약간 줄이고, 안쪽으로 가느냐. 이 차의 움직임이 일로 가고 있으니까, 안쪽으로 가느냐. 아니면 더 바깥으로 해서 빠지느냐. 였는데,
밸런스님 선택은 이거 속도 아깝거든. 그러니까 더 바깥으로 빠져야 되는데 이 차 움직임이 약간 일로 가는 느낌이 왔거든요. 후진한 느낌 아니니까 더 바꿔야 돼. 오씨 온다 아좀 망했다.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뭐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선택을 그러니까 내가 맞게끔 최적의 선택을 한 건데 그 선택이 결국은 이제 잘못된 선택이 된 거죠. 아, 이거 뭐 도봉님 한번 농락당하는 영상 있지 않나 이거?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샤크님이 느렸단 말이죠 오늘. 아까 제가 이 상황에서는 이거 이 각이 나오는데 라고 했던 거를 보여드릴게요. 이 전인가? 그 전에 물리나? 맨 내에 물리지? 1번에서 크로스 들어간 거 언제지? 1번에서 크로스 들어가는 게 이게 아니고 잠깐만요. 이 다음에 어차피 지금 사고는 더 없거든요. 이 다음 바퀴에서 물린 것 같은데. 아, 여기네요. 여긴 것 같다. 이 차가 왜 느리냐, 브레이크. 아예 디펜스 하겠다고 꽉 맞고 달리거든요, 지금. 완전 꽉 맞고 달리기 때문에 뒷차는 그걸 아니까 오히려 가속도 살리는 주행을 가져가고. 그쵸, 계속 벌어지고. 근데 벌어지니까, 미들에서 벌어지는데 라인을 꽉 맞고 달려요. 그러면 가속도가 느리거든요. 그렇죠. 여기서도 브레이크 많이 잡고 들어가니까 여기서 턴을 먼저 넣어놓죠. 앞차보다 각을 먼저 만들어 놓고 탈출하면서 쭉 당기고 여기 슬림 나오거든요. 앞차는 완전 디펜스 라인이었고, 그러니까 이제 안쪽 사이드 바이 사이드 들어가죠. 여기서 이제 브레이킹 싸움이야. 브레이킹 싸움이고 결국 이제 이 브레이킹 싸움에서 먼저 들어갔죠. 바깥쪽이. 바깥쪽 브레이킹이 먼저 들어갔죠. 여기 브레이킹 포인트 보면 바깥쪽 브레이킹이 더 빨리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서로 지금 들어가죠. 안 들어갔죠. 지금 여기서 지금 샤크님 브레이킹 시작하고 있고, 도몽님은 더 깊게 들어갔죠. 그죠? 레이팅 하려고 여기서 들어갔죠. 그죠? 이 브레이킹 포인트에서 서로 시그널을 와, 받았죠. 진짜 서로 무서워. 시그널을. 아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서로 간에 이제 눈치싸움 한 거야. 이게 언제 브레이킹하지, 언제 브레이킹하지 눈치싸움 하다가 정확한 포인트 갑자기 샥팍 브레이킹하니까 약간 꼬이거든요, 그러면. 그러면서 살짝 빠졌어요. 그러니까 아예 크로스를 생각을 하고 밀어 넣은 거거든. 그리고 먼저 살짝 더 빠르게, 한 템포 빠르게 브레이킹하고. 그리고 빠지니까 바로 크로스 들어간 거죠, 이게. 근데 이게 좀 물리니, 다 먹고 들어가려고 했는데, 아, 네네. 알겠죠. 다 먹고 들어가려고 했는데, 버텨서 물리니까, 바깥쪽까지는 다못 맞고, 확실하게 내가 앞이다고 보니까 바로 인을 막아버리죠. 라인 바꿔버리죠. 왜냐면 여기 인이 무조건 유리하거든요, 여기에서. 그러니까 도목리도 나오려고 하고 나미님 치고 들어가려다가 타이밍 놓쳤죠. 아마 뗐을 거예요, 악셀. 그렇죠, 악셀 뗐죠. 이게 저기서 이제 들어오니까 순간적으로 이제 브레이크 잡았죠. 아마 요게 사고 나면 이제 도목님 잘못이 되겠죠. 예, 사고 났으면. 그러니까 이런 것도 지금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주변 상황이. 이거는 근데 도목님 좀 무리했던 칼치기 였을 거예요, 아마. 그러면 나민 입장에서는, 그죠? 무리했던 칼치기였을 거예요. 나민님이 이게 대응을 했기 때문에 사고가 안난 거고, 쳤다가 빵해서 같이 쓸려 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어요, 이거는. 여기서 이제 맞고 가니까 각이 없죠. 그리고 확실하게 앞서니까 바로 그냥 막아버리죠, 라인. 그러니까 탈출하면서 사이드 바이 사이드 안 들어왔네?
다 먹어도 되네? 바로 다 먹죠. 다 먹으니까 다시 이제 여기서는 2차가 승부수는 여기밖에 없거든 이제. 그럼 여기서 안쪽이거든. 예. 여기서 그 다음에 슬립 붙고 안쪽밖에 없는데 안 나오죠. 이렇게 되면 이제 못 밀어넣죠. 이제 끝나버렸어요. 예. 안 나오죠. 각이 안 나오죠. 그렇죠. 이 다음부터는 이제 안 되죠. 사람이 집중력이라는 게 순간적으로 이제 빡 되는데 저기서 저기까지죠. 예. 저기까지였고. 더 이상은 앞차가 운행을 너무 잘해서 뭐 각이 안 나왔죠. 이게 저기 섹터3에서 순간적으로 라인 바꿔서 추월한 그 장면인가? 그죠? 이것도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이었는데. 계속 앞차가 느리니까 이게 가장 거거든요. 다음 뭔가? 이거 들어갈만 했고. 좀 더 이상 누가 날아가면서 아 그 딴 데구나. 네. 아무튼 예. 네. 자 이렇게 해서 1부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